공기가 되게 맑아진 느낌이에요. 상쾌한 느낌. 네, 안녕하십니까. 아빠가 놀자 파파인입니다. 요즘에 제가 차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차를 구입하고 나서 초기부터 제 승용차에 그 에어컨 냄새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센터에서 들어가서 이제 문의도 많이 해보고 또 이제 뭐 터트리는 거 양막재 있죠. 그런 것도 터트려보고 또 뿌리는 거 또 그 에바 클리너라 그러나요? 그 거품처럼 나오는 거 그걸로 이제 시공도 해보고 많은 방법을 써봤는데 그때뿐인 거예요. 길게 가면은 그나마 이제 효과 봤던 게 에바 클리너 그 거품 나오는 걸 뿌려서 에바를 클리너 하는 거였었는데 그것도 한 3-4주 못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 걱정됐던 거는 그래 그 독한 약품이 과연 호흡기로 계속 우리가 공기를 흡입을 하는데 과연 안전할까? 예, 그런 의구심도 들고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보다 이제 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 몸에 해로울 걱정이 없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방법을 하나 찾았어요. 일단 곰팡이 같은 균은 좀 열에 좀 약하니까 언제 한번 운행을 하다가 히터를 그 가장 뜨거운 쪽으로 돌려서 최대 온도로 해가지고 뜨거운 바람을 계속 나오게 해봤어요. 바람은 전면으로 나오게 하고 송풍은 최대 뜨거운 바람이 계속 너무 더우니까 이제 창문을 열고 이제 운행하니까 별로 그렇게 뜨거운 바람도 이렇게 시원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딱 도착했더니 바람이 엄청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도 도착해서도 한 1분 정도 이게 바람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안에 가둬져 있게끔 송풍구를 조금만 놔두고 다 차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람은 계속 뿜어져 나오는데 송풍구를 차단하니까 그 안에서 뜨거운 공기가 막 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딱 그 에어컨을 틀어봤더니 전날에는 그런 막 그 양말 꾸린내라 그러죠. 막 그런 게 났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약품 쓴 것도 아닌데. 이런 방법도 효과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며칠 있다 보니까 또 냄새가 조금씩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방법은 아니구나. 그러면 이 습기가 또 계속 생기니까 또 이게 재발하는 것 같은데, 습기를 자연적으로 없앨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우연하게 숯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숯이 이제 그 물기를 많이 빨아들인다 그러니까. 제습 효과가 좋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성공을 하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히터열로 1차적으로 살균을 하고 2차는 더 이상 물이 습기가 빨리빨리 마르도록 숯으로 시공을 한번 해보는 이 방법이 성공할지 며칠 동안 한번 차를 타보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들어있네요. 액체가 들어있네요. 돌을 빨리 붓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 제품인 것 같습니다. 처음 보네요, 이런 거. 일단 예상한 대로 가루가 좀 많이 묻어있네요. 이거는 제가 한번 밖에 나가서 먼지를 한번 불어낸 상태에서 제가 이 부직포에다가 준비된 부직포에다가 넣어볼 예정입니다. 밖으로 한번 나가 봐야 되겠습니다. 먼지가. 너무 큰 거는 좀 잘라줘야 될 것 같은데.
날도 좋겠다. 숯탄으로 고기나 구워 먹어야 되는 건데. 이제 털어낸 숯을, 털어낸 참숯을 부직포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한번 켜봐야 되겠어. 자, 이제 시동을 켜봤고요. 예, 에어컨을 한번 가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량을 좀 세게 좀 해볼까요? 풍량을 세게 하고 있습니다. 바람 방향을 정면으로. 바람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 기분상인가? 공기가 되게 맑아진 느낌이에요. 상쾌한 느낌. 기분 탓인지도 모르겠는데, 아, 현재 좀 그렇습니다. 예, 지금 바람을 지금 세게 해놓은 상태고요. 전면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냄새는 원래 안 나니까. 그런데, 공기가 되게 맑아진 느낌이에요. 기분 탓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한번 며칠 동안 운행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